젊고 예쁜 장녀가 남자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술집 접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나이트클럽에서 하룻밤 상대를 고를 때도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무슨 미스터리식이나 되냐고 반문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물리학자들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다면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당연해 보이더라도 왜 그런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젊음과 미모가 왜 중시되는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젊은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들이 얼마나 젊은지 따지지 않았던 이들에 비해 더 잘 번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의 외모와 번식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월한 번식 능력을 가리키는 외모 특성들을 선호했던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들에 비해 더 잘 번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외모 특성을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결혼 또는 장기 짝짓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진화 가설들을 하룻밤 정사 또는 단기 짝짓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 정사에서는 미래에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일 때 번식과 관련된 여자의 생리적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답니다. 따라서 30대나 40대 여자보다는 20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유리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화론적 추론에서는 여자의 경험이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얼굴과 몸매가 예쁜 여자, 즉 번식 능력이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하룻밤 정사에 남자가 생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액과 약간의 에너지입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번식 로또에 당첨되는 셈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임신, 수유, 육아라는 엄청난 부담은 여자, 여자의 부모 형제, 여자의 남편이 지게 됩니다. 500원으로 로또 한 장을 샀는데 100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첨금을 찾아갈 겁니다. 이번에는 1억 원이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1억 원보다는 100억 원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1억 원이 당첨된 로또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하룻밤 정사 자체가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로또 당첨과 비슷해 보입니다. 못생긴 여자라는 이유로 하룻밤 정사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금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로또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섹스 한 번으로 임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겁나게 예쁜 여자와 섹스를 해도 평범하거나 못생긴 여자와 할 때와 임신 확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위해 대체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침팬지는 매우 다릅니다. 수컷 침팬지는 정자를 제공하는 것 말고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결혼 생활에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룻밤 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로또 당첨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입 연령 여자라면 예쁘든 못생겼든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가 응해준다면 남자가 환영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친상간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라면 섹스를 안 하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하룻밤 정사를 위해 치르는 비용에는 생리적 비용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수컷 침팬지가 인간 남자처럼 암컷의 외모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남자가 단기 짝짓기 전략을 쓸 때도, 그러니까 수컷 침팬지와 비슷한 전략을 쓸 때도 여자의 젊음과 외모에 그렇게도 집착하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